어느 늦은 밤, 잠들기 전에 습관처럼 평소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한 성조는 댓글에 유독 많이 달린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글 하나에 보통 댓글이 많아야 서너 개 정도 달리는데 해당 글에는 10개 이상이 달려 있었던 것이다. 성조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고 게시물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은 어두운 숲을 배경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마주보며 서 있는 모습을 찍은 거였는데 글 아래쪽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 뭐야? 글 쓰니 뿌띠 엔젤? 님들 도와주세요. 오래전 본 영화 같은데 도무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오고요. 혹시 제목 알려줄 멋진 오라버니 어디 없나요? 알려주는 분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쏩니다. 이야, 나름 영화 광인데 도무지 이건 모르겠다. 포기. 배우가 동양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국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 홍콩 쪽인 것 같은데. 님들, 저 남자 배우 양조위 닮지 않았음? 아닌가? 에이, 모르겠다. 나도 패스. 양조위보다는 임창정 같은데? 근데 남자 오른손에 있는 거 설마 칼? 니마, 저게 어떻게 칼임? 와인병 들고 있는 게 빛에 반사된 거지. 저게 칼이면 여자가 저렇게 활짝 웃고 있겠음? 근데 뿌띠 엔젤님, 이거 영화 맞아요? 그 외 수많은 댓글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정확히 영화 제목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성조는 왠지 모를 승부욕이 발동했다. 멋진 오라버니들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리얼로 멋진 이 오빠가 한번 검색해볼까? 그리 선명하지 않은 사진을 면밀히 관찰한 성조는 독특한 글자나 건물, 특정 상표 같은 것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지만 검색을 해볼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독립영화인가? 배우들이라 하기에는 뭔가 좀 어설픈데. 사진 속의 배우들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배우였는데 사람들의 댓글처럼 남자는 옆모습이 배우 임창정 내지는 양조위를 닮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남자의 키가 상당히 컸고 얼굴도 미묘하게 달랐다. 그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여배우는 긴 생머리에 인상이 독특했는데 상당한 미인형이었지만 어쩐지 무속인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마스크였다. 그리고 배경으로 보이는 곳은 수풀이 우거진 야외였는데 멀리 슬라브 벽돌로 지은 창고 건물이 보였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국가를 특정하긴 어려워 보였다. 주변이 제법 어둑한 게 시간은 저녁 무렵처럼 보였는데 사진이 전체적으로 꽤나 음침해 보였다. 아, 왠지 기분 나쁜 사진이네. 근데 이거 영화 화면 캡처 맞나? 그렇게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니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는데 여자는 뭔가 비웃고 있는 것 같았고 남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오른손에 정체불명의 어떤 물체를 들고 있는 것이다. 남자 손에 든 게 뭐지? 칼 같기도 하고 와인병 같기도 한데 표정이 왠지 겁에 질려있는 것 같은데 장르가 혹시 공포인가? 한참 동안 사진을 관찰해봐도 딱히 단서가 없자 성조는 사진을 화면 스캔하여 이미지 검색을 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에? 뭐야? 안 뜨잖아. 아, 어떻게 이미지 검색이 안 되지? 이거 진짜 영화 맞아? 장난으로 그냥 일반 사진 올린 거 아니야? 에휴.
어? 검색된 유사 이미지들을 훑어보던 성조의 눈에 게시글의 사진과 제법 유사한 것이 보였다. 성조가 찾아낸 이미지에는 남자가 쓰러져 있고 머리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었는데 여자는 없었지만 쓰러져 있는 남자의 옷차림이나 전체적인 배경이 게시글의 사진과 똑같아 보였다. 남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사진의 화질이나 구도로 봤을 때는 게시자인 뿌띠 엔젤이 올린 사진과 이어지는 장면 같았다. 성조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여 연결된 사이트로 이동했다. 한국의 불가사의한 살인사건? 개인 블로그네? 성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읽기 시작했다. 1988년 강화도 만이산 인근에서 목이 잘린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머리가 사라져서 피해자의 외모와 치열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손발 역시 예리한 흉기로 잘려나간 탓에 당시엔 남자의 신분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만에 피해자의 신분이 밝혀졌는데 1992년부터 국내 과학수사에 유전자 분석기법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과거 미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 분석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 사건 역시 유전자 분석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밝힐 수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34살의 남성 한민식이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고 만다. 이 사건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하게 여겨지는 것은 남자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데 한민식의 직업은 법사였다. 법사는 본래 수행의 힘을 쓰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승려를 뜻하는 말인데 후세에는 독경을 하는 남자 사제자를 지칭했다가 현재는 박수무당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한민식은 1988년 10월 4일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한 신방집에서 대낮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퇴마의식을 진행했는데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10수명에 달했고 그날 의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찍은 스냅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며 그 증언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10월 4일 오후 퇴마의식 도중이었던 저녁 5시쯤에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그로부터 1시간 후인 6시 무렵에 만이산에서 목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세 번에 걸친 유전자 감식 결과와 스냅 사진이 찍힌 인물을 토대로 해서 피해자가 한민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선박이나 비행기 탑승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명단엔 한민식은 없었다. 강화도와 제주도는 직선 거리만 약 480km로 비행기를 이용했다고 해도 김포공항에서 강화도 만이산까지는 차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으니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 SF 영화에 나오는 순간이동 같은 것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 일은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전설적인 초능력자 사냥꾼인 제임스 랜디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는 인물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찬찬히 블로그를 읽어 내려가던 성조는 한민식 법사의 사진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부디 엔젤이 게시한 영화 속 한 장면에 등장하는 남자와 한씨가 너무나도 흡사했던 것이다. 와, 소름 돋네. 이게 대체 뭐야? 그런데 블로그의 글을 읽어내려가던 성조는 충격적인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실종 당일 퇴마의식을 하고 있던 한민식 법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한 씨는 눈을 감은 채로 불교 용구 중 하나인 금강자를 손에 들고 앞에 있는 빙의된 여인을 향해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뭐야? 남자가 손에 든 게
칼도 아니고 와인병도 아니라 금강저였어. 사진 속 빙의된 여인은 한법사를 향해서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놀랍게도 버디엔젤이 올린 게시한 사진 속 여인과 동일 인물로 보였다. 뭐야? 20년 넘게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 피해자 사진을 어떻게 버디엔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지? 혹시 저 여자 본인인가? 성조는 다시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버디엔젤의 게시글을 클릭했다. 그런데 해당 영화를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글 내립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쪽지 보내주세요. 게시글의 내용은 바뀌어 있었고 사진과 그 아래 달린 수많은 댓글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글이 내려진 경우는 종종 있어도 댓글이 모두 사라진 일은 거의 없는데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성조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만에 하나 버디엔젤이라는 인물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면 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상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제임스 랜디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 일단 버디엔젤 아이디를 클릭해보자. 응? 개인 블로그? 성조는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버디엔젤의 블로그를 유심히 훑어보았다. 그의 블로그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뭔가 좀 괴기스럽기도 했다. 블로그에 특별한 사진 같은 건 없었고 단지 나의 고백이라는 카테고리 하나만 달랑 있었다. 아, 뭐야? 블로그 활동 안 하는 건가? 나의 고백이면 일기? 성조가 다소 실망스러운 얼굴로 나의 고백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자 날짜만 달랑 적혀있는 몇 개의 소제목들이 나왔는데 제일 오래된 제목이 1988년 10월 4일이었다. 뭐야? 이거 많이 산 살인사건 일어난 날짜인데? 성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제목을 클릭했다. 지름 38cm 정도의 작은 비대칭 원통을 자르자 하나가 둘이 되었지. 커다랗고 긴 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작고 아담하고 동그란 쪽을 택했어. 이 작은 걸 어디에다 둘까? 침대용 머리맡에? 아니면 벽에 장식처럼 걸어둘까? 오랜 고민 끝에 난 이것과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어. 이게 뭔 소리야? 왠지 기분 나쁜데? 딱히 꼬집어 설명할 순 없지만 그 글은 왠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님이 분명해 보였다. 잠깐만, 설마 그거라고?